화장을 담당해주시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사실은 회사원 제이 채널에 올라가는 정샘물 뷰티의 쿠션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야. 너무 아까워서 광고주인 정샘물 뷰티 측에도 양해를 얻어서 회사원 A 채널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광고 부분은 최소화해서 올리니까 그 부분 감안해주시고요. 이건 제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라서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 분량이 어쩔 수 없이 껴들어가지만 그 부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잘 됐어. 지금부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샘물 이스트점에 있는 정은우 부원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제가 마스크 때문에 이거 엄청 빨갛죠? 조금 네 건조하시고 되게 쫀쫀하네요. 좀 파운데이션을 잡아주는 힘이 있게 보습감 쫀쫀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라서 무대 메이크업 할 때도 선크림을 다 해드리나요? 오히려 무대 메이크업 때 조금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해요. 조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선크림이 좀 집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새 마스크를 써도 선크림은 발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기존의 정샘물 뷰티에서 나오는 선크림도 되게 촉촉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되게 잘 맞는 제품인 것 같아요. 착 먹는다고 해야 되나? 색깔도 있지가 않아서 좀 많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발라주신 느낌도 되게 에센스 같아요. 그냥 네 산뜻해요. 너무 시원해요. 무대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조금은 밝게 진행을 할 거라서 무대 메이크업 할 때 밝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강약 조절이죠. 밝은 쪽은 더 밝게 어두운 쪽은 더 어둡게 해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쿠션으로 해주시나요? 네 저희 샵에 오는 가수들은 모두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돌 무대 메이크업이 쿠션으로 한 베이스였다니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고 네. 커버도 정말 잘 되고 색감도 화사해서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옛날에 푸듀 나올 때 윤지성 씨가 맞아요. 쿠션으로 한 거였다고. 맞아요, 맞아요. 남자한테 할 때도 되게 좋거든요. 왜요? 남자들이 각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쿠션 자체가 약간 물이 섞여 있다 보니까 더 가볍게 확 도포가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터치로 두드려주시는 저 혼자 할 때 집에서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퍼프가 되게 부드러워요. 퍼프에 진짜 공을 많이 들였대요. 테스트가 엄청 많았었어요. 우선은 얇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로 한 번 더. 마무리로 한 번 더 잡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근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묻을 수 있어서 건조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뒀다가 좀 이따가 이건 파우더인가요? 네, 파우더예요. 그렇게 어둡지 않은 파우더로 얼굴에 외곽을 유분기를 제거하면서 머리카락 안 붙게 그렇죠. 쉐딩 역할을 해주는데 이걸로 우선 자체를 좀 넓게 이거 파우더 입자가 너무너무 곱잖아요. 맞아요. 벌써 쉐딩이 들어가요? 네, 제가 쉐딩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근데 진짜 정샘물 인스피레이션 선생님들한테 메이크업을 받으면은 오늘은 쿠션으로 해주셨지만 파데, 컨실러, 컬러 코렉팅, 파우더, 쉐딩까지 다 올렸는데 놀라운 거는 되게 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력도 진짜 미쳤잖아요. 끄덕끄덕. 촉촉한 베이스한 위에 쉐딩을 하게 되면 뭉칠 수 있으니까 파우더로 한번 정리하고 쉐딩으로 조금 더 강한 색을 정확하게 도포하는 편이에요. 저 오늘 눈썹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나요?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길고 화려하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이 진해서 결감이 좀 많이 보이고 색이 그래도 좀 진한 느낌이에요. 선생님은 청아 메이크업을 언제부터 담당하셨나요? 롤러코스터 활동할 때부터? 아 네. 그렇다면 혹시 그거 아세요? 청아의 그 글리터 신이 보호하신 짤? 파파하는 네. 그것도 선생님 작품인가요? 네. 그게 정말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그 동작에 맞춰서 마치 짠 것처럼 여기다 조명 심어놓은 것처럼 촛촛 저희 샵에 어떤 선생님한테 메이크업 받으셨던 것 같았는데 원장님 몇 분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받은 적도 있고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데 샵에 와서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맨날 똑같은 메이크업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맞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 메이크업을 바꿔주시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주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프라이머인가요? 네, 아이프라이머가 맞습니다. 족살만큼보다 더 조금 발라주시네요. 맞아요.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에서 메이크업 받으면 눈화장이 정말 미친 지속력이라는 거. 다들 엄청 레이어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도 아카데미에 완주는 못했지만 다녔던 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나 아카데미에선 베이스만 한 달을 가르쳐주잖아요. 맞아요. 아카데미에서 한 달간 그 베이스 교육을 하는 건 얼굴 만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해야 되나? 기초를 바르면서 베이스 두드리면서 어느 정도 세게로 해야지 안 아픈지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다른 데서 메이크업을 받아볼 기회가 있어서 받아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옛날 옛적에 한 10여 년쯤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하루에 두 룩을 찍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참 또 스모키가 유행할 때라서 받고 지우고 다시 받고 지우고 막 그랬는데도 눈이 그렇게 자극감이 없었거든요. 그때 진짜 같은 메이크업 되게 여러 번 할 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메이크업을 사진용 하나 맞아요, 찍고 영상용 찍고. 헤어랑 컬러가 비슷하네요. 아까는 베이스 컬러를 깔고. 아니요, 아까는 홀 부분에만 깔았어요. 왜 홀에만 잡으신 거예요? 그라데이션 했을 때 그 외곽 부분이 색이 뭉쳐서 발색이 되게 원하지 않아서 거기 부분을 매트하게 고정을 해놓고 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색이 발색이 되게 하려고 베이스 섀도우보다는 바로 이 색을 원하는 색을 정확하게 얹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꽤 하드한 타입의 브러쉬인데도 제 눈에 닿을 때는 정말 정말 깃털같거든요. 아카데미 수업할 때도 이제 상호할 때 받는 사람들은 다 졸려하고. 맞아요. 근데 초반에는 눈 찌르고 아 소리 나고 남을 해주는 거랑 또 완전 성격이 다르니까. 눈 앞머리랑 꼬리만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고 위에 칠해주신 색보다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조금 더 붉은기가 없는 색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눈 밑에 할 때도 하나도 눈물 안 나고. 이거는 삼각존 풀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라인이 올라가요. 아래 밑선에 맞춰서 라인을 만들어주면 좀 눈을 최대한 활용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 않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수들 메이크업 하실 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한 시간 안팎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뷰러를 안 하고 바로 마스카라부터 때리신 다음 뿔고데. 뷰러를 해야 되는 눈이라 안 해도 되는 눈이 제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속눈썹이 어느 정도 들려 있는지? 청아님 사진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바짝 만세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이라인 거의 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오히려 눈이 좀 쌍꺼풀도 얇아지고 안 그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눈매에 따라서 굳이 아이라인에 집착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와, 반짝이! 우선 이렇게 밑 작업을 해놓고. 야, 큐비! 아, 이거를 마스카라 픽서로 붙이시는구나. 본드나 그런 걸 붙이면 뗄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왕 큰 거 하나 붙이고. 선생님은 메이크업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대학을 안 나고 바로 취업을 해서 15년 차? 어떻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재밌는 일이고 너무 일이 감사한 거예요. 원체 유명한 곳이기도 했어요. 너무 가고 싶다 하다가 테스트를 봤는데 붙어서 그때는 기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도 없는 상태였고 외부에서 디자이너를 뽑았었어요. 특히나 정샘물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장기 근속자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10년.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래 계실까요? 우선은 안정적인 느낌도 확실히 딱 들기도 들고 사람들이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메이크업계의 서울대.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다 테스트 한 명씩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정샘물 인스피레이션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정샘물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멋있어요. 무대 메이크업이라서 진짜 화려하죠? 네, 너무 좋아요. 속눈썹 붙이고
또 한번 피가 조금 화려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K-POP 레전드 짤이 괜히 탄생한 게 아니겠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쿠션 다시 들어가요. 아까 쿠션 발라주실 때 느낀 게 뿅뿅뿅 도장 찍어놓고 퍼뜨리는 게 아니고 한 부위 다 블렌딩하고 그 다음 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장 꽝꽝 찍고선 속뚜껑에서 한번 먹여서 얼굴로 갖고 오신다는 거.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는 쉐딩한 부분은 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아하, 거기 또 올라가면 두꺼워지고. 근데 일부러 쉐딩으로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이라이터예요? 블러셔예요? 블러셔. 누디한 컬러의 블러셔를. 눈에서 붉은기가 조금 많기 때문에 광 나는 부분에 네, 하이라이트 제품을 붉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핑크기가 없는 네, 다 됐습니다. 짜잔! 선생님, 오늘 메이크업의 컨셉과 포인트를 한번 알려주시죠. 이번 메이크업 컨셉은 무대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화려하고 돋보이는 메이크업이고요. 그거에 비해 뭐 피부 표현은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되 아이 메이크업에 조금 더 초점이 들어간. 그리고 이게 아이라인 위에도 큐빅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조명을 더 세게 받을수록 더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무대에서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눈 메이크업에 힘을 주는 대신에 다른 데는 이제 좀 죽여준. 한 방에 끝낼 수 있게.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입술도 한 방에 하셨고 입에서도 한 방에 하셨고 피부 메이크업도 쿠션 하나로 깼다라는? 네, 오늘 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월 9일에 진행한다고 예고드렸던 혜성은 C채널 라이브 커머스 JMW 드라이기 딜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진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는 혜성은 C채널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이 없고요. 대신 4월 23일 오후 9시에 혜성은 C채널에서 다이아미의 네일 제품을 갖고 셀프 네일 케어 세트, 셀프 네일 아트 세트 이렇게 제품들을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살짝 말씀드리지만 박람회보다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JMW 딜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 또한 너무 아쉽고 JMW 담당자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셨습니다. 대신 다이아미 셀프 네일 케어 제품이랑 5월달에 또 기다리고 있을 다른 회사원 C채널 라이브 커머스 딜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